검찰 수사 중에 있죠? 네. 예. 그 소환 날짜 정해졌습니까?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날짜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? 예,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. 그럼요. 예. 검찰도 시간이 없거든요. 네. 예. 그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경찰에서 조사를 할 때 그 검사의 지휘를 받잖아요. 그러니까 검사의 의견이 이미 아 이거 기소를 할 만한 내용이야,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야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, 그죠? 경찰에서만이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제가 당사자로서 의견을 네. 얘기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그러면 지사님 이것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저들은 걱정되거든요. 저도 이제 선거를 하니까 선거법 위반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제가 알았습니다. 고의 아닌 것도 전혀 모르는 것도 걸려들잖아요. 지사님 보니까 뭐 고의로 공약 발표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데 아시다시피 뭐 몰라서 걸려드는 거 많잖아요 우리가. 그런데 이게 이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참 곤란한 표지만 따귀를 한 대 맞아도 수백만 원 해요. 근데 100만 원은 간단한 건데 100만 원만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그 형을 받게 되면은 당선 무효가 된다는 거죠. 굉장히 이 우리로서는 억울한 건데 간단한 건데 100만 원밖에도 아닌데도 그건 저기 당선 무효라는 엄청난 일을 당하게 돼요. 근데 우선 이거는 뭐 조만간에 이제 뭐 1심도 나오게 될 거니까요. 그렇긴 한데 이렇게 된 것만 하더라도 우리 지사님으로서 도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? 걱정해 주시는 건 맞습니까? 아, 저 말고 저는 말고 우리 도민들요. 그 일반인들도요. 그 수사 또는 재판 중에는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특히 그게 자기한테 불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야기 안 할 게 권리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. 왜 질문을 하십니까? 그래요. 네. 저 같으면은 아 도민 여러분 너무 염려 마십시오. 제가 아무 일 없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거론돼서 걱정스럽습니다. 겠지만 너무 걱정 마시고 참 죄송합니다.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언론에는 하는데 기자들 있을 때는 약간 그런 말씀 하시던데 도민의 대표인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할 때는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거 과정에서 그건 네.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의 서면 경고를 받고 그 이후에 전부 시정을 했던 사항인데요. 네. 추후에 다시 고발이 돼서 현재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네. 저는 제가 덕이 부족하거나 아무튼 정치 상황이 참 각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잘 풀어나가겠습니다.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. 저는 염려, 저는 염려 안 하고 지겠습니다. 예. 예, 저는 염려를 안 하고 도민들이 걱정할까 봐서 그런 겁니다. 예. 그게 그 도지사님으로서의 그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. 아무리 그런 일이 있더라도 도정에 집중하는 그 집중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아 예 그렇게 해주셔 잘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. 네. 너무 염려 있는 동안은 뭐 최선을 다하는 그 점에 겁니다.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지 아, 사안에 예. 대해서는 예. 말과 말파는 것 자체가 부족. 그럼요. 우리는 그 임기가 있기 때문에 맡겨지는 동안 뭐 최선을 다하다가 그 끝나면 뭐 또 자인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고요. 그렇습니다. 그렇죠.